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반려견이 가장 인기가 높았고 반려견 한 마리당 한 달에 평균 10만 원은 지출한다고 합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반려견 숑과 8년 넘게 함께하고 있는 이현아 씨. 반려견이 없는 삶이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식 같으니까 어디를 가든 쇼핑을 가든 시장을 가든 가까운 산책을 가도 함께 다니면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페펨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반려동물을 길러본 경험까지 하면 세 가구 중 두 가구나 해당됩니다. 85% 이상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했고 이런 경향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기르는 반려동물은 개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고양이, 물고기 순이었습니다. 열의 여섯 가구는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자동 먹이 장치나 IoT 시스템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쓰는 돈은 반려견은 한 마리에 10만 3천 원, 반려묘는 7만 8천 원으로 사료비와 간식비의 비중이 컸습니다. 병원비가 포함되면 훨씬 더 큰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이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액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